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의 이진혁 학생의 엄마인데요. 우리 진혁이가 늘품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 학교생활 적응도 그렇고 친구관에 있어서 조금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아서 학교도 싫고 친구도 싫다고 해서 이제 시골로 학교로 좀 전학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퇴를 좀 고민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이제 대안학교를 오게 되었어요. 대안학교를 알아보고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늘품학교를 알게 되었는데요. 대안학교라고 하면 저도 이제 부모로서 생각했을 때 조금 선입견도 가지고 고정관념도 있어서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막상 뭐 그래도 자퇴보다는 학교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늘품학교를 보내긴 했는데 처음에 걱정이 너무 컸었죠. 그런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너무 좋으시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마음 편히 직장 생활도 할수 있었고 우리 진혁이도 학교에 잘 적응해서 잘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혁이가 늘품학교에 와서 변화된 모습을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친구였는데 많이 밝아지고 표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또 친구와의 관계도 되게 좋아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학교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정말 잘 다녔던 것 같아요. 많은 체험도 하고 또 활동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해서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믿고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안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보내게 된 이유는 저의 생각도 이제 굳이 일반 학교에서 생활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도 일단 아이가 학교를 생활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는 않아도 학교를 뭐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기 싫은 곳에 가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반 학교로 보내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를 제가 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저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왜 길은 많으니까 여러 가지 길, 아이들이 다 똑같은 아이들이 아니고 다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 거니까 그 다양성을 찾아서 그 길로 애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저는 대안학교를 보내기를 너무 잘했다 싶어요. 왜냐면 애가 밝아졌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좀 밝아진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서 좋았어요. 일반 고등학교는 일단 학습 위주의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학교는 체험학습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대안학교 보내기를 참 잘했다 싶고, 일단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서 가장 좋았을 것 같고, 만약에 성재가 대안학교를 안 다니고 일반 학교에 다녔다면 학교를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보냈다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들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늘품학교나 이제 대안학교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1%의 고민도 고민을 1도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보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강추합니다.